배우 유승우 씨가 데뷔 25년 만에 오른 첫 연극 무대를 통해 호평받고 있습니다. 바로 연극 엔젤스 인 아메리카를 통해서인데요. 곧 도래하리라. 내 모습을 드러낼 때 시작되리라. 198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소수자 5명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엔젤스 인 아메리카. 그런데 세상 모든 곳이 무너져가 거짓이 드러나고 방어체계가 붕괴되고 있어. 미국 주류 계급 가문 출신이지만 동성애자인 프라이어는 자신의 연인인 유대인 루이스에게 에이즈에 걸렸음을 고백하는데요. 루이스는 두려움에 프라이어를 떠나고 홀로 남은 프라이어는 괴로움을 토로하죠. 프라이어와 루이스 외에도 차별과 혼란을 겪는 사회적 소수자가 대거 등장하는 연극 엔젤스 인 아메리카. 등장인물들 각자가 처한 상황에 혼란스러워하고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담아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작품입니다. 200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이지만 뚜렷한 캐릭터를 가진 인물들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연극 엔젤스 인 아메리카 추천해드립니다.